시나모롤은 일본의 캐릭터 제작회사 산리오에서 만든 캐릭터로 하얀색 털에 분홍색 귀와 꼬리가 특징입니다. 상냥하고 귀여운 이미지로 유명하며 사랑스러운 외모와 밝은 에너지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과 콘텐츠를 통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캐릭터입니다. 시나모롤은 한국에서도 인기 있는 캐릭터 중 하나입니다. 산리오 캐릭터 제품을 판매하는 유명한 상점들에서는 시나모롤의 제품들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폼폼프린. 폼폼프린은 짙은 갈색의 베르모가 트레이드마크인 골든리트리버랍니다. 좋아하는 말은 외출이고 싫어하는 말은 혼자 집 지키기이지요. 취미는 신발 모으기로 주인인 아빠의 가죽 신발, 엄마의 샌들을 한 짝씩 몰래 숨겨둔답니다. 우유와 푹신푹신한 팬케이크, 엄마가 만들어주는 푸딩을 가장 좋아해요. 특기는 낮잠과 푸딩 체조예요. 누구와도 잘 친해지며 주인 누나의 집 현관에 있는 푸린용 바구니에 살고 있어요. 푸린의 꿈은 점점 더 커지는 것이라고 하네요. 턱시도샘. 턱시도샘은 남극의 턱시도 아일랜드에서 온 멋쟁이 펭귄이에요. 허리, 가슴, 엉덩이 모두 베개 체형으로 먹는 것을 좋아하며 약간 덜렁거리는 면이 있어요. 멋쟁이답게 나비 넥타이를 365개나 갖고 있고 이름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어 영어를 매우 잘한답니다. 샘에게는 샘을 닮은 착실한 펌과 웅석바지 타미라는 두 명의 동생이 있어요. 또한 샘의 가장 친한 친구는 해맑은 바다 표범 스티브이랍니다. 포차코. 호기심 많은 참견쟁이로 산책을 좋아하는 남자 강아지예요. 동실동실 마을의 변두리에 있는 꾀꼬리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키는 가장 좋아하는 바나나 아이스크림이 라지 사이즈 컵 4개 정도이며 체중은 마을의 밭에 있는 도깨비 당근 3개 정도의 무게랍니다. 좋아하는 꽃은 연화초이며 주변에 친구들도 많은 아이예요. 쿠로미. 자칭 마이멜로디의 라이벌인 쿠로미. 난폭하게 보일 때도 있지만 사실은 아주 여성스러운 타입이지요. 검은색 두건과 핑크색 해골이 포인트랍니다. 취미는 일기 쓰기. 잘생긴 남자애를 좋아하고 최근에는 연애소설에 빠져있어요. 좋아하는 색은 검은색이고 좋아하는 음식은 락교예요. 코기묘. 밀가루의 요정인 여자아이. 사실 코기묵은 주먹밥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작 주먹밥이 무엇으로 만들어지는지는 모르고 있어요. 사소한 일에도 바스스 흩어지기 때문에 허무하고 약한 성격. 코기묵의 할아버지는 코기묵 코퍼레이션의 관리인이지만 지금은 여행 중이기 때문에 코기묵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답니다. 캐로캐로캐로피. 캐로캐로캐로피는 모험을 좋아하며 활기찬 성격의 도넛 연못의 인기 스타예요. 노래를 잘 부르고 개구리 수영은 잘 못하지만 크롤 수영은 특기랍니다. 도넛츠 연못의 캐로캐로하우스가 캐로피의 집이랍니다. 헬로키티. 사과 5개를 쌓은 높이의 키와 사과 3개 정도의 몸무게가 나가는 헬로키티는 밝고 상냥한 여자아이예요. 쿠키를 만들고 피아노 치는 것을 가장 좋아하며 피아니스트와 시인이 되는 것이 꿈이에요. 특기는 음악과 영어. 좋아하는 음식은 엄마가 만들어준 애플파이. 쌍둥이 동생 미미와 가장 친하답니다. 리틀 트윈스타. 리틀 트윈스타는 꿈별구름의 배려하기 별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별이에요. 훌륭하게 빛나는 별이 되기 위해 먼 나라에서 왔지요. 누나인 라라는 겁이 많고 가끔 울보가 되기도 해요. 그림 그리고 시 쓰는 걸 좋아하며 특기는 요리예요.
동생인 키키는 호기심 많은 말썽꾸러기이고 별 낚시와 발명을 매우 좋아한답니다. 마이 멜로디. 마이 멜로디는 밝고 건강하며 남동생을 아끼는 여자아이예요. 마이 멜로디의 보물은 할머니가 만들어준 귀여운 두건이랍니다. 좋아하는 음식은 아몬드 파운드 케이크고 엄마와 함께 쿠키 굽는 것을 좋아해요. 또한 음악과 노래를 좋아하며 자신이 만든 노래를 부르는 것도 좋아합니다. 숲의 요정 페어리루. 페어리루 씨앗에서 태어난 요정들이에요. 튤립 페어리루, 리퍼를 중심으로 꽃의 요정, 곤충 요정, 인어 요정 등 많은 종족이 있답니다. 페어리루들이 사는 리틀 페어리루에서의 생활은 매일 멋진 일들로 가득해요. 자기만의 문을 찾고 그 문을 통과할 때마다 성장한답니다. 딩구리 데이즈. 집을 좋아하는 아기 백공, 항상 좋아하는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있어요. 수족관에서 일하는 누나 집에 살고 있으며 집돌이 곰입니다. 담요를 끌고 다니는 모습이 대걸레와 비슷해서 누나가 모프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꿈속의 뮤. 뮤는 보랏빛이 새끼 고양이 인형이에요. 어느 신비로운 밤, 아름다운 달빛에 귀에 있는 별 모양이 반짝이더니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함께 잠을 자는 상대방과 같은 꿈을 꾸는 뮤는 꿈속에서 비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해요. 구데타마. 삶아도 좋아, 구워도 좋아, 그대로도 좋아. 여러가지 요리 방법이 있지만 구데타마는 딩글딩글 의욕 없는 달걀이랍니다. 지금 먹으려고 하는 그 달걀도 사실은 딩글딩글하고 있을지도